만든 후 어깨를 뒤로 젖혀줍니다. 오른손을 허벅지 위에 놓고 왼손을 자신의 꼬리뼈 뒤에 놓습니다. 척추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허리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반대편도 반복합니다. 근육 발달보다 두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도록 고안된 브레인짐. 학생들은 보충 수업 쉬는 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에 최소 4회, 20분 이상 꾸준히 실행하기로 약속하며 의지를 다져봅니다. 여기 눌러요? 응, 눌러서, 이게 누르는 게 아니라 눌러서 위에를 위로 이렇게 들어. 쉬지 않고! 일주일 후 다시 찾아간 학교. 먼저 눈에 띈 변화는 교사의 말에 귀 기울이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이 시의 내용으로 볼 때 인간들은 호수라는 사람이 운동하래. 그리고 쉬는 시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로 한 학생들이 과연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살펴봤는데요. 각 교실에서 쉬는 시간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포착됩니다. 제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들과 함께 브레인짐의 세네 가지 동작을 하며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애들이 그 운동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사람 무안하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보면서 따라하고 다 같이 해요. 이렇게 머리를 두드리고 이러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공부할 때 더 집중도 더 잘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겨울방학, 3주의 시간이 흐르고 결과 테스트 날. 실험 전과 같은 방법으로 1분 동안 들리는 신호음에 팔과 다리를 반응하는 운동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정확한 순간에 반응하는지, 속도를 순간적으로 스스로 조절하는지, 신호음과 몸의 반응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그 정도를 측정하는데요. 동작의 정확함을 나타내는 초록색 불이 연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반면 조급함에 빨리 치거나 속도 조절에 실패하며 1분 내내 집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총 33명 학생의 운동 전후 결과를 살펴보면 신호음에 팔과 다리를 반응하는 속도가 평균 19% 단축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윤진은 반응 속도가 0.1초에서 운동 실험 후 0.06초로 2배가량 빨라졌고 윤희는 0.9초에서 0.6초로 태희는 0.7초에서 0.3초로 다은이는 1.23초에서 0.7초로 운동 후 눈에 띄게 민첩해지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극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자극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이 시끄럽더라도 선생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3주간 매일 20분씩 운동하는 습관은 학생들 뇌에 자극을 주어 집중력을 향상시켰는데요. 적은 시간의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게 되면 학습 집중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 스스로는 어떤 만족도를 얻었을까요? 엄마하고 오빠한테도 알려줬는데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괜찮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족들이 저녁 때 다 같이 했어요.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이라도 해보니까 효과가 생긴 걸 보고서 더 많이 하면 효과가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따로 운동할 시간도 없고 이건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실험 이거 끝나도 그냥 편하게 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하루 필요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9시간으로
잠을 자는 것은 피로에 쌓인 몸을 휴식하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학교, 밤에는 학원으로 몸과 머리를 쉬지 않고 사용하는 청소년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수면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학원에 또 5시 반에 가서 8시 반에 끝나고 또 12시 정도까지 숙제를 하니까 하루에 한 6시간 자는 편인데 자고 일어나면 그냥 몽롱해요. 인문계 고등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학교에서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이동하며 책과 씨름하고 집에서도 마음 편히 눕기보다는 책을 펼쳐놓고 졸기 일수인데요. 과연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영국의 고등학생들 사정은 어떨까요? 오전 8시, 영국 거리는 출근하는 인파로 붐빕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도 한창 등교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같은 시각, 영국의 몽크시튼 고등학교는 아직 한산합니다. 오전 10시가 가까워오자 등교하는 학생들. 이 학교의 첫 수업은 10시에 시작이라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This was because the natural biology of teenagers and young adults is different. They get up later and they go to sleep later. And if you try to interfere with it, they become sleep deprived and do less well and even can become ill. 수업 시간. 실험 설명을 듣는데 졸리거나 피곤한 기색 없이 조용히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Pop your hair on the slide. What is that? I do think that the biggest difference that I've noticed is that the whole school is calmer. First thing in the morning.